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Rising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You move slow and I move fast. And that's fact. Only I can make a change. Slowly take a step today. I will never be the same. Cause that's what it takes.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2017년식 우야 혼다도 아니고 신대주 혼다도 아닌 그냥 혼다, 오리지널 혼다입니다. 혼다의 CG125 캐브 모델이죠. 막캐브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차량 상태가 매우 깔끔해 보이죠. 커스텀 베이스 차량은 5,000km 미만의 신차급이 준하는 상태의 차량으로 작업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가 데모 차량으로 이제 여러분께 좀 선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CG125 다른 커스텀 의뢰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작업 공간이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리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차량은 클래식과 모던함, 최근 트렌드죠.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모던한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색상 또한 흔하지 않은 저희가 특별히 조색을 해가지고 도색을 한 락그레이 색상입니다.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락그레이 색상으로 조금 더 과거에 좀 너무 올드틱하지 않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색상으로 이렇게 도색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뒷부분 시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깔끔함, 모던함과 깔끔함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런 번데기 형태의 그런 시트보다는 지금 요 차량에 어울리게끔 제가 또 따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모던함이 뭘까요? 최근 현대적인 클래식과 현대적인 부분을 좀 버무리려 보니까 요 차량 자체는 사실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1970년도, 60년도 그때쯤에 혼다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큰 변화 없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화석 같죠? 근데 모든 기능들이
아날로그틱한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모던 클래식을 테마로 해서 디지털 계기판이고 시인성, 야간 주행을 위한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모던함을 또 추가로 더해주기 위해서 치킨셜 방식의 방향지시 등 LED 방향지시 등을 장착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은 이제 갓 바이크에 입문을 하셨고 클래식함과 나만의 바이크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중고 매물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두려움이나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고로서 바이크에 대해서 이제 컨디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사실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5,000km 미만의 신차에 준하는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커스텀을 진행을 하였고 앞뒤 타이어라든가 뭐 여러가지 소모품류 상태들은 정말 5,000km 미만에 주행한 차량만큼 아주 새 것과 같습니다. 차량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따로 해드린다면은 한 달 1,000km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고 구매가 선뜻 나서기 어려우셨다 뭐 이런 분들께 저희가 추천드리고 신차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 드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신차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스텀까지 다 완료로 되어 있다면 신차가 325만원 정도 하죠. 그 차량에다 커스텀까지 한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신차에 준하는 컨디션에서 커스텀까지 완료된 상당히 합리적인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시기에 두렵거나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커스텀 차량이라면 이것저것 손을 많이 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초보분들 특히나 커스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겠지만 초보분들이신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서든 이제 차량 시동과 차량의 이제 엔진 내연기관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CG125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원하셔가지고 배터리도 삭제를 하고 이제 요 부분을 깔끔하게 날린다고 이제 흡기 에어필터까지 순정이 아닌 사제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서 시동성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아닌데 시동을 걸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많은 요령이 필요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엔진 시동과 관련된 요런 실내에 관련된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순정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현금 구매 가격은 280만원이고요. 카드 결제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를 알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의 바이크를 가져와서 이제 커스텀을 맡기시면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 상태를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커스텀이 진행된 차량은 사실 보기 어려운 물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부분에 한해서 280만원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1,000km를 보장해 드립니다. 보증을 해 드리는데 좀 그렇지만 믿고 화물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중고 매물은 직접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아니면 기능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구매를 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현장에 오셨다고 해서 물건을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억지로 강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니까 뭐 물건을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희망을 하신다면은 이제 시간 약속만 잡아주시면은 물건 보고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보고 가시는 경우에 발인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현장에서 함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외에도 따로 커스텀을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거나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대신해서 구해드리고 차량 커스텀 작업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 DM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유튜브 BP 요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은 상담해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런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커스텀 말고도 이제 희망하시는 커스텀 조율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CG125 차량을 이제 한 서너 대를 만졌습니다. 근데 만지고 나서 보니까
차량 상태가 이제 커스텀 중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고 차량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수리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저희가 몇 대를 만지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커스텀은 단순히 부속을 바꿔 끼는 게 커스텀이 아닙니다. 그 차량 순정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 최적의 조건과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찾아서 그것을 기능상으로 지장이 없게끔 해서 구현화시키는 게 커스텀이라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보니까 차량 상태가 그 기본 정비 능력도 안 되는데 커스텀이랍시고 바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어둔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이 CG125 차량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차량 수리와 정비가 가능한 곳에서 커스텀 진행하는 것이 얼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기본적인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커스텀 샵의 문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모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많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모든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끔 바이크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종들을 선보일 텐데 커스텀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되신다면 우선 상담 연락 주셔도 돈 안 받습니다. 연락 주시고 귀찮게 해도 되니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들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의, 구매가 아니시더라도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커스텀은 바이크 가져왔는 상태에서도 커스텀은 가능하지만 원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바이크에 아무리 커스텀을 해본들 정상 적동을 안 하는 바이크에 커스텀을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크를 커스텀 진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토어 정비를 한 뒤에 커스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비싼 금액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준비한 차량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 Let's go. Yeah. I'm like an